자, 당사주도 처음이시겠죠? 그죠? 네, 처음부터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당사주는 원래 당자는 이렇게 쓰는데, 이게 당나라 당자죠. 이제 우리가 보는 이 모든 명리학 이런 것들은 당나라 때의 대체로 기원이고요. 시작했고, 중국에서도. 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이런 명리학이 있었을 텐데, 중국의 기록에 밀려서 전부가 중국 거라고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김운둔각 같은 것도 보면 우리 청구 기문이라고 따로 있어요. 서화담 선생님이 이렇게 하신 거. 그게 훨씬 더잘 맞습니다. 홍국김이라고 해서. 그래서 꼭 중국이 연원이라고 하지 못하지만 하여튼 당사주는 당나라 때 쓰인 거고. 이거는 뭐냐면 연지를 기준하는 거예요. 연지 기준이고, 모든 신살은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모든 신살, 우리 쓰는 신살 있죠? 명리에서 쓰는 신살, 12신살이든 또 기타 등등 다른 신살이든 전부 여기가 여기서부터 나온 거고, 거의 다 연지 기준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12신살도 연지 기준으로 보시는 게 맞고. 그래서 요거는 당나라 때 뭐가 있냐면 만세력 이전에. 만세력 이전에 달력만 있었을 때, 우리 달력이라는 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었던 거고요. 달력은 즉 우리 달 갖고 따지는 거지. 달 갖고 우리 뭐 초하루 보름 따지는 거, 이건 동양에는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던 거고요. 만세력은 언제부터 있었냐면 우리 쓰는 만세력, 이건 송나라 좀 지나 청나라 초기 뭐 어떤 기록상은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만세력이 나오기 이전에 봤던 달력만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제 그걸 하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연에서 월로 가고 월에서 일로 가고 일에서 시로 가는 그런 순서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만의 고유한 운이 따르륵 있어. 사주도 우리 이렇게 뭐 표로처럼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연에서 몇월 며칠 그러면 몇월 가고 또 며칠 가고 시 가고 이렇게 해서 본인의 고유한 사주가 만들어지고, 나중에 운도 본인만의 고유한 연도운, 대운, 연도운, 월운이 고유한 운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을 때는 기차가 잘 맞고 안 맞을 때는 별로 없고 그런 게 당사주입니다. 진짜 당사주가 웃기게 잘 맞습니다. 나중에 해보시면 아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연지 기준이고 지지만 있었어요. 지지만 사용하는 겁니다. 천간은 사용 안 하고 지지만 사용하고, 이제 나중에 연간만 사용하는 쪽으로 나왔죠. 연간만 사용해서, 요건 뭐 때문에 그랬냐면 포태법이 나오고 나서 포태법을 적용시키려니까 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간을 넣고 포태를 적용시킨 걸로 발전이 됐어요. 그럼 이제 요걸 하려면 똑같이 제일 먼저 이걸 알아야 돼요. 뭐 아시는 분은 알아도 그냥 배우시는 걸로 합시다. 예? 똑같이 지지판이고요. 그죠? 뭐 자부터 시작하는 건 똑같고. 우리 이제 나중에 이 공부를 하실 때요, 집에서 하시더라도 이런 표를 만들어서 자꾸 이렇게 써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귀신이라는 게 결국은 신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내가 사용하는 데 와서 붙는 거예요. 어떤 기운이 와서 붙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 지지를 자꾸 쓰면 지지 귀신이 붙고요. 구성을 자꾸 하면 구성 귀신이 붙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탁탁탁탁 오는 거지. 그지? 어느 날 아침에 아무것도 안 하다가 탁 한다고 오는 게 아니야. 우리 여기 선생님은 여기 이거 어떻게 좀 떼우세요? 떼우셔. 여기 이거 저거, 예, 그 잠깐 들어간 거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예? 특히 누가? 윗사람 남자 운이 자꾸 불리해집니다. 그렇게 큰돈안들 테니까 성형을 하시든지 해서 떼우세요. 예. 진짜예요. 그건 꼭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우리 이게 누군 것 같아요? 이마가? 하늘, 윗사람. 상사,
여자한테는 남편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 흠집이 났다. 흠이 생긴 거야. 거기에. 그죠? 자, 코. 코는 뭔가? 재물. 코가 재물이야. 그러면 코에 점이, 큰 점이 있거나 복점 아니야. 점은 하자야, 하자. 하자, 잘못된 거, 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그렇게 만든 애들이 다 처참하게 살잖아. 저 맹구 뭐 저 했던 그 누구야, 코미디언, 뭐 무슨 영화도 만들었던 뭐 심형래. 걔 어떻게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50이야, 여기까지가 50, 60, 70 이렇게 가요. 이 코가 40, 눈이 30. 응? 자, 눈이 크고 이쁘다. 결혼 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눈이 크고 이뻐. 이쁘지. 나만 좋아하나? 딴 이성도 좋아하지. 이게 30대고 결혼 생활 궁이야, 이게. 그래서 눈이 크고 이쁘면 결혼 생활이 별로 재미없어요. 그죠? 눈은 조그맣고, 예? 쌍꺼풀 없는 눈이 진짜 좋은 눈이야. 쌍꺼풀을 만들었다. 바로 뭐 한다? 이성이 꼬여. 어, 진짜예요? 네. 이성이 꼬이면 가정궁이 좋아요, 나빠요? 안 좋잖아. 그래서 여기가 어딘지 알아요, 여기? 여기를 이렇게 지으면 어미. 어미가 뭐야? 물고기 꼬랑지란 뜻이야. 어미. 여기가 눈동자가 눈이라고 생선의 눈이라고 치고 이렇게 생겼잖아. 꼬랑지가 여기 있잖아. 그지? 어미를 간문이라고 붙여. 간문. 간통의 문. 이 뜻이야. 그러면 여길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쌍꺼풀 건드리면 거길 건드리죠. 그러면 당연히 뭘 해야 돼? 인기가 좋아야지. 그래서 예? 아주 늦게 이제 뭐 진짜 저게 너무 떨어져서 이걸 취하는 건 괜찮지만 50대 한 중후반쯤에 여길 건드린다? 바람 펴요. 예? 남자고 여자고. 자, 이제 그건 그거고. 자, 이제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지 12개에 당사주만의 다른 별이 있죠. 어떻게부터? 여기 천, 귀, 성 이렇게 붙입니다. 별성자. 하늘에 있는 귀한 별이 자라는 걸 타고 내려왔다 이런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쓸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늘천은 다 붙고 성도 다 붙어. 그러니까 쓸 거는 귀자 하나죠. 이건 귀하다는 별이라는 뜻입니다. 자는. 귀하다. 뭐가 귀한가요? 사람이 귀하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아니, 벼슬. 이건 벼슬입니다. 벼슬, 관직, 그죠? 출세, 이런 별이죠. 근데 이것들은 공부를 잘해야 되나요? 공부를 못해도 되나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잖아. 쥐를 보세요. 쥐. 쥐는 눈이, 눈망울이 까만 게 똘망똘망해서 공부 잘하게 생겼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의심이 많을까요? 의심이 없을까요? 많아요. 쥐가 가장 의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야. 쥐처럼 생긴 거야. 그지? 그래서 요 별이 있으면 뭐 해? 야사주에 있으면. 공부를 잘하고 나중에 직장생활 또는 공무원 글씨 잘 쓰고 하는 거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이게 자야. 축. 이거는 그냥 뺐으니까 액자 하나만 딱 쓰면 돼. 액. 이거 액자야. 액자. 천액서. 액은 뭘까요? 자, 꿈에 아기를 안았다. 업었다. 세상에 그런 나쁜 꿈이 없는 거야. 응? 그 얘기를 업었다는 건 그 얘기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업보야. 업보가 하나 들어온 거야. 자, 나 혼자 세상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결혼을 하니까 어떻게 돼? 남편이 붙어, 아기가 태어나니까 아기가 붙어, 그게 내 업보야. 그런데 어서 하나를 다시 업어 갖고 왔어. 걔도 키워야 돼. 그런 업보야, 이게. 그지? 그래서 이건 일이 많은 거야. 일이 많은 거야. 일에 지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 나중에 허리가 아플까? 안 아플까? 허리도 아프고 관절도 아프고. 그죠? 이런 게 오는 거죠. 그죠? 손은 어때? 손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소처럼 빨리 일어나는 게 없어. 새벽에 염을 주면 먹고 하루 종일 밥 깔다가 저녁 때 들어와서 거친 먹이 먹고 살고. 그러다 나중에 늙으면 어떻게?
잡아가지고 가죽도 팔아먹고 뼈다귀까지 구워먹어. 참 불쌍한 게 축이야. 그지? 희생이에요. 희생. 희생을 합니다. 가장 큰 희생이 얘고요. 두 번째 희생이 얘입니다. 미. 희생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희생양. 양이잖아. 무슨 뜻인지 아세요? 희생양? 옛날에 제사 지낼 때 양 중에서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이게 양자야. 이게 양자고 이렇게 보면 큰 대자야. 그지? 이게 아름다운 미자잖아. 그지? 아, 양이 아름답게 크고 잘생겼으니까 그게 아름다운 미야. 얘 잡아다가 뭐 해? 재물 쓰지. 가서 양 잡아와라 그러면 어떤 거? 암놈을 잡아오려면 크고 살찐 놈 잡아오겠지. 아름다운 놈으로. 그래서 이 자를 미 자를 이름에 쓰면 어떻게 된다? 희생을 당하신다 이 말이야. 우리나라 이름 중에 미 자가 얼마나 많어? 그지? 미 자 이름을 쓰셨다. 만약 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고치세요. 예? 안 좋아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권. 권세란 뜻이지. 권세. 자, 산 중에 호랑이죠. 산신이죠. 자, 권세가 있나 없나, 호랑이가. 있죠. 자, 그럼 권세인데 어떤 권세인가요? 지 멋대로 하는 게 권세죠. 그럼 얘는 뭘 해야 돼? 얘는 무관을 하든지 아니면 상업을 하든지 아니면 농업을 하든지 아니면 무녀를 해야 돼요. 무관은 어떤 건가? 관직에 있긴 있지만 내가 중령쯤 돼서 대대장이 되면 그 내가 있는 데서 내가 왕이야. 그지? 그러면 중령이 육군 본부에 들어오면 힘을 쓰나 못 쓰나? 육군 본부는 별도 힘을 못 써. 중령은 아주 핫바리 중에 상핫바리야. 그런데 바깥에 나가서 내가 대대장쯤 되면 왕이지, 왕. 그런 거야, 이게. 근데 상업을 하면 내가 대장이잖아. 내가 사장이잖아. 농업을 하면 내가 대장이잖아. 내 멋대로잖아. 무녀를 하면 무당이란 뜻이야. 그지? 내가 대장이지. 그래도 나한테 오면 다 껍벅 죽어야지. 내가 딱 보고 있는데 와서 나한테 선생님 안 하고 내가 봐주나? 안 봐주지. 이런 거야. 응? 그리고 산신이니까 뭘 해야 돼? 중생구제를 해야 되겠죠? 그지? 그래서 당사주에 인이 있으면 중생구제를 해요. 중생구제라는 건 이업도 있지만, 무당도 있고, 이런 업도 있지만, 자, 의사, 약사, 중생구제죠. 그 다음에 대체의학, 중생구제지. 그 다음에 경락 마사지, 중생구제지. 그런 걸 한다고. 구류술사라고도 그래. 구류술사. 아홉 가지 종류의 술법사를 뜻한다 이 말이야. 예? 거기에 역학도 들어가요. 예? 그 다음에 묘는 파성입니다. 파성. 요건 파자죠. 파. 예? 요건 토끼죠. 이건 호랑이고 토끼잖아. 토끼가 어디서 나왔다고? 잘 토껴서. 도망을 잘 가서 세상에 토끼만큼 잘 도망가는 게 없어. 우리 옛날에 농담인데 우리 옛날에 토끼가 산에서 이렇게 밀을 내려오를 때는 토끼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러면서 밑으로 내려가. 왜냐하면 뒷다리가 길고 앞다리가 짧아서 굴러가듯이 가. 못 도망가 밑으로 가면. 근데 위로 도망가잖아? 그럼 내가 뭐 빨아라 그러면서 도망간다고. 뒷다리가 기니까 엄청 잘 뛰는 거야. 위로 올라갈 때는. 그치?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 때 내 못 빨아라 그러면서 도망가는 거고. 밑으로 갈 때는 할아버지. 토끼야. 토끼를 한번 부엌에다 가뒀다. 하루만 놔두면 어떻게 된다? 온 그릇이 다 깨진다. 그게 지랄 발광 깨질 파짜야. 깨질 파짜야. 근데 뭐가 깨질까? 인간 관계가 깨지겠지? 그래서 인간 풍파야. 그러면 인간 풍파 중에서 가장 큰 게 뭐예요? 이혼, 이별. 이혼, 이별. 이런 게 많은 거지. 근데 왜 그럴까? 왜 이혼, 이별이 묘에 많을까? 묘자를 잘 보시면 지지 중에서 딱 갈라진 건 요거 하나밖에 없어. 둘로. 그러니까 자, 남편도 둘, 마누라도 둘, 지갑도 둘, 애인도 둘. 이게 이런 별이야. 그러니까
근데 그럼 무슨 말로 다시 바꿀 수 있어? 인간관계가 많다는 얘기지. 그지? 여러 명의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거기서 좋아하는 놈도 생기고, 내가 안 좋아하는데, 나는 안 좋아하는데, 한 남자가 계속 나를 쫓아오면서 좋다 그러면 여자가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거의 넘어간다. 예, 100%는 아니지만 제가 딱 근데 97%는 넘어가. 예, 여자는 그런 동물이야. 좋다면 나중에 가면 진짜 그런가? 이렇게 돼. 응? 그래 본 적 없어요? 진짜라니까. 그래서 이게 인간 풍파고요. 인간 풍파니까 자, 여기서 결혼한다 안 한다. 운에서 왔다면 결혼할 수 있죠. 이혼한다 안 한다. 이혼할 수 있죠. 여기서 파에서 묘파성에서 결혼도 할 수 있고 이성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이성과 깨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진이 간성이야. 이건 간사할 간자야. 그래서 이건 간사교활이야. 요즘 세상에 살기 좋을까 나쁠까 이런 분들이. 좋죠? 그리고 용신이야 이게 또. 그지? 용이잖아. 용신이라 중생교제도 해. 자, 중생구제별은 지금 인하고 진이죠. 얘는 산신이고 얘는 용신이고. 근데 요거는 어떤 거랑 똑같으냐면 요거야. 요것도 간자예요. 무슨 간자? 간통할 간자. 어, 진짜야. 왜 간통을 하냐? 그지? 자, 여자 셋이 장바구니 들고 2시쯤 만났어. 그지? 근데 6시까지만 들어가면 돼. 4시간 남았잖아. 그럼 혼자는 못 닿는데 3시쯤 되면 야 우리 저기 카바레가 좋은데 물이 좋대는데 한번 거기 어떤가 놀러가 볼까? 그럼 딱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 족제비가 기다리고 있지. 족제비가. 강남 족제비가. 그죠? 그지? 그냥 제비가 아니라 수제비도 아니고 족제비가 기다리고 있다고. 그지? 그래서 간통이야. 근데 그거보다 더 우선한 게 있어. 3시 모이면 뭘 떨어? 여자들 수다 떠는 거 보면 한 말 또 하고 그런데 뭐 이렇게 재밌냐? 자기들끼리는 내가 들으면 재미 하나도 없는데 막 웃고 좋아서 난리가 치고 그래. 그래서 수다니까 이게 말이죠. 그래서 진이 있으면 말을 잘해요. 진이 있으면 진짜 말을 잘합니다. 당사주에 그냥 사주에도 있어. 진생이죠. 본인 진일주죠. 말 잘하죠. 예? 말 잘해. 본인이 얘기한 거나 기억하고 있는 것뿐이야. 그치? 왜? 둘이 여긴 갑진 생이고 여긴 갑진 일주라 그랬어. 그치? 그러니까 기억하고 있는 거야, 아까. 그럼 말을 잘할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요런 거지. 그리고 요런 것도 있지. 이거 좋게 얘기하면 아주 영특한 거지. 그치? 근데 나쁘게 얘기하면 교활한 거지, 진이. 말도 그렇게 하는 거지. 그치? 잘하는 거야. 그 다음에 사. 이건 문이야, 문. 문. 그럼 이건 뭐냐? 이 문은 학문이야, 학문. 학문을 잘하는 사람은 우리가 선비라고 그러지. 자, 선비인데 벼슬을 과거에 급제를 못하면 뭐야? 그냥 선비님이지. 그치? 선비인데 과거에 급제를 하면 진사로 바뀌는 거고 또 조금 더 올라가면 절도사님인데 선비가 과거에 아무것도 합격을 못했어. 그럼 선비님이야. 그 선비님, 선비님 하다 보니까 짜증나니까 샌님이야. 그치? 샌님이야. 이 샌님이란 말이야. 샌님이 융통성이 있나 없나? 없지. 융통성이 없어. 곧기만 해. 융통성 없음. 그냥 고다. 자, 이런 분이 사회생활을 곧잘 할까 못할까? 그지? 요건 딱 이렇게 나와. 사가 연월에 있으면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잘 사시는 분이고 사가 연월에 있는데 공부를 못했으면 못 사시는 분이야. 에? 나중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 분이야. 그럼 그렇게 딱 얘기를 하면 맞아. 거의. 응? 근데 그 공부를 많이 한 거에 한계가 어디냐? 4년제 정규대학이야. 4년제 정규대학이야. 재수까지는 봐줘. 삼수까지도 봐줘. 근데 이런 거 있잖아. 취직을 하고 다시 대학 다닌다. 그건 안 쓰는 거야. 그건 공부를 못한 거야. 제 시기에 4년제 정규대학을 나왔으면 그게 공부를 많이 한 거야. 그지? 기준이 그렇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면 그 사람 잘 사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건 나중에 공부한 사람이야. 그냥. 그렇게 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오는 복성이야.
복복자잖아. 그지? 복. 자, 복은 요 복자는 원래가 요게 요런 거야. 볼씨자 옆에 요렇게 요렇게 된 거야. 요렇게. 요 요것이 뭐냐 하면 요건 볼씨자고 본다는 뜻이고 요거는 뭐냐 하면 제기 위에 담긴 재물이야. 그러면 제사 쓸 때 제기 위에는 좋은 거 담나 나쁜 거 담나? 가장 좋은 거 담잖아. 풍성한 것을 본다. 그게 복이야. 그 재물이 풍성한 것을 보니까 그게 바로 재물이고 내가 말이라 활동을 해서 돈을 버는 걸 뜻한다 이 말이야. 그지? 복성이 있다고 그냥 돈이 오는 게 아니고 내가 활동을 해서 돈을 번단 말이야. 그럼 자는 취직의 벼슬의 대표별, 오는 재물의 대표별 이렇게 된 거야. 좌우가. 응? 그 다음에 요거는 역마야. 역마. 또 잘못 썼나? 맞나? 아, 몰라. 하여간 역자라고 써. 역자라고 써. 이상하게 안 될 때가 있어. 역. 그게 볼역자인데요. 예. 위에 넉사자가 문목자를 거꾸로 펴놓은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근데 잘 안 돼, 내가. 맞아. 아무튼 이제 역마야. 역마는 뭐냐 하면 이게 사냥입니다. 사냥. 산에 사는 양. 염소도 아니고 사냥이야. 사냥은 어디 산다? 산에. 산에 사는데 어디? 산에 어디에 산다? 절벽. 절벽 제일 꼭대기. 왜? 표범한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도망간 거야. 근데 먹을 걸 먹으려면 어디까지 내려와야 돼? 평지까지. 내려왔다 표범 나타나면 도망갔다, 내려왔다 도망갔다 이렇게 사는 게 미야. 그게 역마야. 그래서 무슨 말? 헤매이는 이발길. 딱 그거야. 헤매는 거야. 헤맨다. 자, 뭐 누구 노래 뭐 있잖아. 응? 먹이를 찾아 뭐 다니는 뭐 응? 뭐, 응? 힐름한자네, 뭐, 우쩌, 그거야, 그거. 미가 있으면 편해, 안 편해? 안 편하잖아, 그지? 그래서 옛날에 역마살이 나쁘다는 건 미 역마를 가지고 얘기했단 말이야. 우리 얘기하는, 명리에서 얘기하는 인신사의 역마가 아니고 미 역마가 그런 뜻이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신은 고야. 외롭다는 뜻입니다, 고자. 근데 우리가 딱 보면 이런 것도 있지. 고고하지? 지가 잘나서 이런 거야. 잘나서. 왜 잘났을까? 원숭이잖아. 원숭이는 다른 동물하고 조금 달라서 영장류잖아. 조금 머리가 좋잖아. 그리고 나무 꼭대기에서 살고 전해끼리 어울리고 다른 동물하고 안 어울리니까 딴 놈들이 왕따시킨 거야. 또 봐. 지가 잘나서. 지가 뜻이 높다고 고고하잖아. 그러니까 그래 너 혼자 살아. 고고한 거야. 그치? 그럼 신자가 있으면 어떻게 돼? 이런 거지, 그냥. 그지? 지 잘났다고 그러다가 왕따 당하는 거야, 그냥. 스스로 자초한 애로움, 이런 거지. 스스로 자초한 애로움. 아니, 이혼은 하고 싶어서 했나? 하고 싶어서 했지. 그지? 하고 싶어서 했잖아. 이혼하면 외롭잖아. 그런 뜻입니다. 근데 말을 잘할까, 못할까? 원숭이니까. 시끄럽고 말을 잘. 허니 많지. 우리도 말을, 말이라는 게 붙는단 말이야. 아까 진에 말이 붙었다 그랬죠, 내가? 진, 신에도 말이 붙어. 응? 응? 허풍 같은 것도 있지. 응? 신들이 좀 허풍이 많죠. 그 다음에 유, 유는 요겁니다. 칼. 요건 칼 임자. 칼이란 뜻이야, 칼. 자, 응, 칼. 손에 좀 찌르는 칼. 자, 만약에 이제 우리 이제 뭐 꼭은 아닌데, 유자가 한 세 개쯤 있다. 사주에. 그럼 칼이 세 개잖아. 그지? 뭐 해야 되나? 칼 쓰는 거 해야지. 그럼 군경하면 좋겠나 나쁘겠나? 군인 경찰 좋지. 범법자 하면 좋겠나 나쁘겠나? 하겠지. 그지? 그다음에 백정하면 되겠나 안 되겠나? 그지? 정육점 생선 해 뜨는 사람 다 잘 되잖아. 그지? 그지? 요게 가끔씩 가다가 요게 자형살이야. 자형이라는 살이 있어. 유유가 자형이거든. 스스로 형을 해. 그럼 스스로 형을 해니까 스스로 형을 하니까 잘 다쳐. 또 심하면 어디까지 간다? 자해. 거. 그지? 약 먹어. 이런 것들이 다 요 자형이야. 스스로 하는 거야. 스스로. 우울할까 안 우울할까? 우울해.
그렇지? 이제 이렇게 가는 거야. 명략은 뭐 하나가 있으면 그걸 자꾸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러면 명략이 풀려. 그러니까 명략을 하려면 뭘 해야 된다? 상상력을 자꾸 키우세요. 상상력을. 그러니까 내가 연애를 안 해도 어떤 멋있는 남자랑 연애한다고 생각하고 벌려봐. 그렇지?